한국교회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대국이지만 기존의 선교사들은 노령화하고 청년들의 선교 헌신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선교자원 육성이 시급합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선교사 알렌의 나이는 25세.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언더우드와 아펜잘러 선교사가 한국을 찾은 때도 26, 27살의 나이였고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 존 로스도 나이 30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들은 매우 젊은 나이에 선교지를 찾아 삶을 바쳤습니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평균 28살에 파송돼 25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 사역을 벌일 만큼 성장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약 2만 5천 명. 하지만 현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점점 노령화하는 반면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고 있어 선교지에서 젊은 사역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 젊은 패기와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을 만한 일입니다.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개최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정기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청년 선교자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서브 코리아 송기태 선교사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수 자체가 줄고 있고 학생 선교단체도 퇴조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경제 불안, 실업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비전과 헌신에 관심을 두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게는 청년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 선교단체도 퇴조하면서 또 청년들의 실업 문제 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선교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전체의 노력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이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청년 대학부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께 비전을 품고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와 파송단체 그리고 청년 선교사가 유기적으로 연합해 공동체적 사역을 이룰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년 공동체 전체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거기서 같이 또 팀으로 자기 은사를 살려서 한다면 전공도 살리고 자기 직업도 살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도 강조됐습니다. SFC 김동춘 간사는 단기 선교나 선교학교에 참여하는 선교 관심자들이 장기적인 헌신에 나설 수 있도록 학생 자원을 조기에 동원해 예비 선교사나 인턴 선교사, 선교사 후보생 등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 안에서 요즘에 이제 인턴 사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학생들 속에서 벌써 아 인턴 선교사다, 너는 선교사다라고 인정되는 이 작업들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교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을 책임질 청년 선교사의 감소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공동체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